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영어의 강자 에듀온 소방영어 대표 강사 제인입니다. 2020년 6월 20일 드디어 소방 1차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이 강좌는 그에 대한 해설 강좌로 지금까지는 유료 강의에서만 볼 수 있었던 영어의 꿀팁들을 대거 방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 문제 어땠습니까? 간단하게 우리 총평 좀 하고 넘어갈까요? 영역별로 나누어 보면 단어, 즉 어휘 영역, 그리고 문법, 즉 어법 영역, 그리고 독해 영역으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어휘에서 출제된 것들을 보시면요,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어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기출 어휘 그 중에서 다의어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휘의 기출 문제를 충실하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물론 또 어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전부 다 암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어휘를 쉽게 암기하는 법 또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어법 영역 좀 볼까요? 어법은 어땠었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 영역에서만 출제가 됐어요. 이 어법 문제는 가장 잘 나오는 삼총사가 있어요. 누굴까요? 자, 분사, 관계사, 그리고 수일치. 가장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의 영역 정도 더한다라고 하면 태 정도요. 나머지에서 출제되는 건 뭐 거저 주다시피 해서 쉬운 것들이고 어렵게 꼬아낸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에서 보통 출제가 됩니다. 이번 2020년 6월 문제가 바로 이 기본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출제되는 구문만 공부를 하셨어도 크게 어렵지 않게 정답을 유추할 수 있으셨을 거예요. 혹시 이 자주 출제하는 것들의 내용 부가적인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주 잘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독해 문제 같은 경우에요. 단어만 가지고서 풀 수 있는 게 독해 문제는 아니죠. 이 중에서 논리가 좀 필요한 구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빈칸 문제라던가 순서를 배치하는 문제가 이번에 좀 많이 나왔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인 독해 스킬이 필요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변별력 문제도 여기에서 출제가 되겠죠. 문제를 푸는 방식은 조금 있다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아주 알차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풀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아마 이 강좌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기출문제 같은 경우 에듀온 영어 자습실에서 혹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풀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자료실에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해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단어까지 잘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빈칸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자, 보기 먼저 이런 걸 확인하면 좋겠죠. Sore throat 하면 가시가 있는 목, 그러니까 목이 칼칼하거나 목이 좋지 않을 때, 우리말로 하면요, 또 병명으로 굳이 따지자면 인후염 같은 걸 sore throat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인후염뿐만이 아니라 이 인후통이라던가 아니면 이 코와 비강에 관련한 것들을 많은 범주에서 sore throat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heart attack 하면 심장마비인데요. 심장마비 중에서도 심근경색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choking, 초크가 뭐죠? 초크 레슬링 하실 때 그 기술 초크 맞습니다. 자, choking은 목이 졸리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말이라서 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식. food poisoning, food poisoning 되게 쉽죠. 식중독이에요. 자, 이 중에서 정답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occurs, 일어납니다. when a foreign object, foreign이 외국인만 있는 거 아니죠? 이물질이에요. 여기서 이물질, object 물체고 이거 외부에란 뜻이라서 자, 이물질이 무엇할 때 lodge 하면 막다, 닫다 갇히게 하다 등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In the throat, 목구멍에 이물질이 갇혀 있을 때 혹은 박혀 있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럼 바로 정답이 뭐 보이죠? Blocking, 자 이때 뭐 하냐면 blocking, 막아요. The flow of air, 공기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In adults, 어른들에게는 혹은 성인에게서 a piece of food, 간간이 이렇게 food, 음식의 한 종이 혹은 음식의 한 덩어리가 often is the cause, 그 원인이 됩니다. Young children,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of swallow small objects, 어떤 물체를 작은 걸 삼키게 됩니다. 자, 정답은 질식이 되겠죠? 2번 문제 가봅니다.
이번에도 빈칸 문제였어요. 자, 단어를 한번 골라봅니다. superstition 하면 미신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미신. 그리고 foundation 뭐죠? foundation. 너무 기초적인 단어인데. 네, 기초입니다. 기초. supervision에서요. vision은 보다라는 뜻이고요. super 하면 upper, 즉 위쪽이란 뜻이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다, 감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감시, 감시.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collision 같은 경우, collide가 충돌하다니까 collision, 충돌이라 제가 쓸게요. 네, 충돌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always watch children. 항상 아이를 보세요. 명령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명령문.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벌써 정답 보이지 않으십니까? 봐라, children, 애들을 closely, 가깝게 봐라. When they are, 그들이 in or near any water, 물 가까이 혹은 물 안에 있을 때 잘 보래요. No matter what, 뭐뭐해도 their swimming skills are, 그들의 수영 기술이 어떨지라도 even kids who know how to swim, 이 수영을 하는 법을 아는 어린이조차도 can be at risk, 위험에 처할 수 있다. For drowning, drown 하면 가 잠기다란 뜻이니까 여기에 물에서 잠기는 거죠. 익사를 뜻하게 되겠죠. For instance, 예를 들면 a child could slip and fall on the pool deck. 데크는 갑판을 의미하는데 뭐 데크를 뜻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수영장 데크에서 미끄러져서 빠질 수도 있어요. 혹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Lose consciousness, 그래서 의식을 잃고 and fall into, 빠져들어갑니다. The pool, 수영장 안으로 and possibly, 그리고 drown, 이렇게 익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은 is the rule number one,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For water safety, 뭡니까? 맨 앞에서 애들이 물가에 가면 잘 봐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정답 바로 나왔어요. 그죠? superstition이 정답이 됩니다. 3번, 밑줄 친 부분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거 on the lin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on the line. 자, 무슨 표현일까요?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 what is your emergency? 응급 상황이 무엇입니까? There's a car accident. 사고가 일어났어요. 자동차 사고예요. Where are you? 어디 계세요? I'm not sure. 잘 모르겠는데요. I'm somewhere. 어딘가에 있어요. On Hamilton Road 위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Can you see? 보실 수 있나요? 뭐뭐인지 아닌지. If anyone is hurt, 다친 사람이 있는지 볼 수 있나요? One of the drivers, 한 명 운전자 중에 한 명은 is lying on the ground, 땅바닥에 누워 있고요. Unconscious, 뭐한 상태로 누워 있냐면 의식이 없어요. And 그리고 the other, 나머지 한 명은요, the other one is bleeding. 지금 출혈이 있어요. Sir, 자, 선생님, I need you to stay on the line. 저는 선생님께서 on the line에 머무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원하고 있어요. I'm sending an ambulance right now. 지금 즉시 앰뷸런스를 보내겠습니다. 상황만 봐서도 유추가 되죠? 우리는 이제 미래의 소방, 네, 소방 공무원이니까 뭐 on the line 하면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시라는 뜻인데 반대말로 하면 뭘까요? off the line 이렇게 하면 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on the line 하면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예전에는 전화를 할 때 전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라인을 뜻하던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구세대라고 했는데 이렇게 바꿔야지. 자, 요 비슷한 표현 중에서 인라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인라인. 이게 직렬이라는 뜻이에요. 직렬 연결되어 있다. 한 줄로. 그래서 인라인 스케이트도 이렇게 탄다고 하죠. 자, 그러면 정답 뭘까요?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가볼게요. 대상이 나머지 색과 다른 것. 자, 대상이 나머지 색과 다른 것. 그러면 누가 영향력을 미치고 누가 받는 거지. 이 능수동을 결정하는 단어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London Fire Brigade Rosetta. 이게 연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방대입니다. Fire Brigade Rosetta the scene. 그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And firefighters,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were containing. Contain이란 단어 뒤에 the accident, 그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사건을 포함
포함한다기보다는 사건을 막다라는 뜻이 되겠죠. Contain이 막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we're containing the incident. 그 사건을 혹은 그 사고를 이제 수습하려고 혹은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When an elderly, 그때 나이가 드신 a man, 한 남자분이 approached the cordon. 이게 경계선이 되겠죠. 자, 경계를 쳤어요. 보통은 비상경계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경계선 가까이에 오셨어요. He, 그가 told one of the crew, 크루 중에 한 명에게 말했어요. 여기서의 크루는 아까 출동한 소방대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방대원에게 와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예요? Elderly man이 되는 거예요. Elderly man. 자, 그 할아버지가 오셔서 얘기하기를 그 중에 한 명에게 that 이렇게 말했어요. He used to be 무슨 뜻이에요? 뭐뭐였었다입니다. 여러분, 요거 제가 칠판에다가 정리 좀 할게요. 왜냐하면 또 나올 거예요. 자, used to 동사 원형 나오면 뭐라고 해석해요? 이거 이제는 쉽게 보셔야 되는데 used to 동사 원형 뭐뭐였었다. 이걸요,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죠? 보통. 뭐뭐 하곤 했다. 근데 뭐뭐 하곤 했다 하면 우드랑 헷갈리잖아요. 뭐뭐였었다. 과거 사실이에요, 얘는. 과거의 사실. 그래서 used to 동사 원형 뭐뭐였었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앞에 비동사가 있고 뒤에 used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 이거 수동태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동태라서 뭐뭐에 혹은 뭐뭐 하는데 이용되다, 이용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 비동사가 있고요. used to 다음 ing 쓰는 경우 있어요. 이때는 ing를 쓰니까 앞에 있는 to는 투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의 to입니다.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런 뜻이에요. 익숙하다. 굉장히 기초, 기본적인 수거가 되겠죠. 이거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뭐뭐였었다. Be a fireman himself. 자기 자신도 소방대원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로서? As a member of the auxiliary fire service. 이게 보조라는 뜻이거든요. 보조. 그러니까 in London during World War II 2차 대전에 2차 대전이 있었을 때 런던에서 이 보조대원으로 일을 했다. 아니면 이게 지원부대라고 볼 수 있겠죠? 지원. 소방 지원대로 일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Now 이제는 93 years old, 93세인데 그는 여전히 remember 기억하고 있었다. Firefighters during Blitz, 대공습이란 뜻입니다. 이거 공습, 대공습. 자, 그 대공습 때 뭔지 몰라도 돼요. 뒤에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Appeared when London was bombed for. 그러니까 런던이 폭탄을 맞았던. 몇 개나 맞았대요? 57 밤이네. 나이스네. In a row 하면 1년에 혹은 연속되어 이런 뜻입니다. 줄 서 있다는 뜻이니까 연달아서 57일 동안이나 밤에 이렇게 폭탄이 터졌던 그 런던의 공습 기간에 그 자신이 소방대 멤버로서 일을 했고 그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elderly man을 얘기하는 거겠죠. He asked the officer, 그는 officer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었을까요? Elderly man에게, many officer에게, 아까 얘기했던 이 crew에게 물었겠죠. If 뭐뭐인지 아닌지. 자, he could do anything to help. 자기가 도와줄 게 있는지를 물었어요. The officer found him. 그랬더니 officer가 발견하기를, 즉 찾았다, 발견했다, 힘써. 자기 자신은 not ready for a proper response at that moment. 그 순간에는 자기가 적절히 응답을 할 준비를 못한 거죠. And 그리고 주어가 오피스였어요. And he, 그리고 그는 just helped him, 그를 도와서 through the cordon, 경계선을 했어요. Later, 후에 그는 그를 초대했어요. 누구겠어요? 문장의 주어. 아까 오피스였잖아요. 여기서는 소방대원을 의미하겠죠. 정답이 4번입니다. 자, 5번이요. 대의가 가리키는 대상으로 적절한 것. 자, 대의가 누굴까? 보기 좀 볼까요? Fire alarm systems, 뭐 알람 시스템, fire sprinkler, 스프링클러, 그다음에 stance pipe, 이거 입관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smoke control system, 뭐 연기 추적 시스템. 자, 봅니다. 무엇일지. Day, 그것들은
monitor 감시하다죠. 감시하다. They monitor the building for 건물을 감시합니다. For the presence 하면 여기 존재가 되겠죠. A fire 불의 존재라고 했으니까 무슨 소리예요? 화재를 그죠? 화재의 존재를 모니터합니다. 뭐 하면서 producing 자 뒤에 콤마가 있으니까 분사예요. 분사 구문이요. producing audible 오디오 할 때 그 오드자예요. 이게 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로 들을 수 있는 즉 소리에 and visual visual에서 vis가 들어가면 전부 다 눈이에요. signals if fire is detected 이게 추적이라는 단어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혹은 화재가 추적됐을 때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signals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벌써 다 보이는 것 같잖아요.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불을 보고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정답 뭘까요? 얘 같은데. 자 나머지도 읽어볼게요. A control unit 여기서 설비를 뜻하는 유닛이겠죠? 통제 설비가 received inputs, 투입물을 받아들여요. From all fire detection devices, 화재 추적 장치로부터, 모든 장치로부터 자동이건 수동이건 and 그리고 activate, 활성화시켜요. The corresponding 적절한 응답을 notification system, 자, 알림 시스템이 되겠죠. In addition, 게다가 그것들은 can be used to be used to 뭐뭐에 이용될 수 있어요. Initiate 요거서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앞에 비동사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봤죠? 비동사 들어가 있고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데 이용되다. 자, be used to initiate adequate response measures 적절한 응답 방식 혹은 적당한 응답 measures 설비 같은 것들을 initiate 시작하게 됩니다. When fire is detected 화재가 발생했을 때요. 자, 여기서 화재를 추적했을 때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대리아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Their requirements, 그 설비, 요건들이 change, 바뀌어요. Significantly, 상당히,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 An occupancy classification, 분류에 따라서 어떤 분류? Of the building in question 그러니까 이 빌딩의 종류에 따라서 혹은 분류에 따라서 설비도 바뀌어요. Following the right set of requirements 그러니까 올바른 그 세트를 만들어내는 것 혹은 요구 조건을 따르는 것이 is the first step for code 여기서의 코드는 뭐 코드 1, 코드 2 할 때 그 코드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코드 compliant design이라는 코드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적용할 수 있는 설비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뭔가 불을 추적하고요. 그죠? 화재를 추적하고 알람을 해주고요. 이 알림이 뭐 건물마다 달라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찾았던 정답 확정할 수 있겠죠. 자 6번 주장하는 바로 적절한 거. 주장하는 문제 풀 때 어떻게 할까요? 자 문제를 풀 때요 주장 문제하고 주제 문제 같은 거 있어요. 잘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특히나 이제 주장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봅시다. 주장이 뭐예요? 필자가 뭐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억구가 이 안에 등장해요. 자 뭐라고 할까?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아니면 뭐뭐 하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필요하다 뭐가 필수적이다 아니면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등등의 어휘가 등장하겠죠. 자, 해야 한다는 조동사도 있지만 동사도 있어요. 그리고 뭐 중요하다 필요하다 필수하다 당연하다 이런 것들 모두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전문가 같은 게 막 등장해 전문가 아니면 실험 같은 거 나와 그러면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기 혼자 말하지 않고 다른 중요한 사람의 말을 빌어서 혹은 의견을 빌어서 내 의견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등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Judge Nicholas in Brooklyn supplied 이분이요 supply 했대요.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은 전문가겠죠. 권위가 있는 권위자일 거예요. Much needed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Shock treatment니까 충격요법이네. 충격요법. 자, 저 treatment 대신에 therapy라고 써도 같은 말이에요. therapy. by 뭐뭐 함으로써 충격요법이 필요해. Preventing neurosurgery. prevent라는 동사가 등장하고 목적어 from ing 너무 많이 등장하죠. 그렇죠? 자, 막다, 방해하다. 막다, 방해하다. 못하게 뭐 숨기다 등등 뜻이 되게 많아요. 뭔가를 잘 못하게 하는 이런 동사가 나오고 뒤에 목적어 그다음 from ing 이렇게 쓰면 무슨 뜻이에요? 목적어가 from ing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숨기다 이런 뜻입니다. 잘 못하게 하다.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되죠. 자, 이 뉴욕이요. 뉴욕 도시가 뉴욕이 firefighters based on 그러니까 hiring firefighters 소방관들을 고용하는 것을 막는데요. 뭐에 근거해서 소방관을 고용하냐? Based on the test that 어떤 테스트에 근거해서 소방관을 고용한대요. Discriminative 차별이란 뜻이죠. 차별. 원래는 discriminate나 distinguish나 모두 구별하다라는 뜻이지만 그 중에서도 discriminate 같은 경우는 좀 더 차별성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인종차별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자, discriminated against black and Hispanic applicants.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Hispanic이거나 black일 때 그럴 때 이들에 대항하는 혹은 이들에 반대하는 차별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 테스트에 근거해서 소방관들을 고용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이제 충격요법을 하는 거예요. At the time, 그 시대에는 아니면 동시에 아니면 그때는 only 2.9% of firefighters were black. 소방관 중에 2.9%만 흑인이었어요.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혹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the city itself 도시 자체는 was 27% black. 흑인이 27%나 되는데 그런데 요만큼밖에 고용을 안 하고 있어요. 자,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One of the biggest obstacles to fairness 공정성에 방해가 되는 것 가장 큰 방해는 has been 그 중에서 하나는 has been poorly 가난하게 혹은 빈약하게 설계된 즉 잘 설계되지 못한 스크리닝 테스트에 있습니다. 스크리닝 테스트 뭐냐면요 화면 면접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비상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녹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Measuring abstract, 추상적인 reasoning, 그러니까 이유를 대는 거 합리적인, 그러니까 추상적인 추론 기술이, 기술을 측정하는 스크린 테스트가 있대요. That 그 스크린 테스트는 have little to do what have. Something, 무언가, to do with, 하면 뭐뭐와 관련이 있다요. 그런데 이번에 something 대신 little 썼으니까 뭐뭐와 관련이 거의 없다죠. Job performance,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별로 관련이 없는 기술인 이 추상적인 것을 추론하는 능력,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screening test를 하고 있대요. So it is time to, 그러니까 이제 뭐 할 시간이다. 자, 이제는 뭐뭐 할 시간이라고 얘기하네요. 아까 여기서 전문가 등장했었죠. 전문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뭐 해야 돼. 뭐뭐 할 시간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design and develop a new test. 새로운 테스트를 해야 돼. That truthfully, 진실되게 reflects skill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hat 진실된 기술과 그러니까 기술과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적 특성을 반영하는 테스트요. They are important 중요하네. 뭐가 중요하냐면 그 기술이 중요하대요. To the firefighter's job. 소방관 일을 하려면 그에 따르는 그의 중요한 성격과 그에 따르는 기술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테스트를 해야 돼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장 나왔어요? 자, would be fair 조건도요. 주장을 할 때 요긴하게 쓰이는 구절이에요. 조건절도 잘 나와요. 뭐뭐 할 거라면 뭐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if it is more closely tied to 그것이 만약에 더 가까이 있어.
the business of firefighting and insurance. 자, 그러니까 it would be 그것이 그것은 뭐뭐 거의 가정법으로 실렸네요. 조건절로 it would be fairer. 그것이 더 공정할 거야. 더 공정해. It is more closely tied to the business of firefighting. 소방대의 업무와 더 가깝게 관련이 있다면. And 그리고 그것이 ensures 확신 혹은 확인해 줄 거야 혹은 보상해 줄 거야. All the candidates who are eligible 뭐뭐 할 수 있는이죠. To be hired 고용될 수 있는 모든 후보자들. Can serve as firefighters, 소방대로서. No matter whether they are black or not, 그들이 흑인이든 아니든 간에. 자, 그러면 다 읽을 필요는 없었지만 제가 해설 강의니까 특별히 더 읽었어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보시면, 자, much needed,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이렇게 차별성에 근거하고 있는 테스트를 그만두는 게 필요하다. 이 두 가지만 보셔도 우리는 정답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정답 3번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만 알려드리는 거는 저도 쉬워요. 저도 간단하게 하는데 그러나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하고 그리고 시험을 이미 치르신 분들도 있지만 시험을 아직 치르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번 시험이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에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이미 시험을 보신 분들도 자기의 강점이 어디고 아니면 자기의 약점이 어딘지를 이 시험을 통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략을 짜기가 좋다는 거죠. 시험을 안 보신 분들도 일단 이거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고려를 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로 적절한 거 물어보고 있네요. 주제라고 한다면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문 두에. 가장 처음에 사실 이 영어 문제를 낼 때요 특히나 소방 문제가 굉장히 기본적인 패턴에서 이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항상 이래요. 독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주제가 두 갈씩으로 여기 있어요. 여기 그리고 그 밑에 그 주장이나 주제에 대한 근거 또는 예시 등장하고요. 맨 밑에 그래서 결론 나오는데 이 결론은 사실은 주제를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나 비슷비슷한 얘기를 해요. 보통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괄식인 문장이 거의 영어 문장의 70% 이상이 되고요. 이 미괄식인 문장이 30%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소방 문제 다 여기서 출제돼요. 그러면 이제 주제 볼게요. Weather, 날씨가 날씨가 plays a big part in 어디 어디에서 혹은 뭐뭐 할 때 큰 역할을 해요. Determining 결정하는데 how far 얼마나 멀리 and how fast 얼마나 빠르게 a forest fire 산불이 will spread 퍼질지 그러면 산불이 퍼질 때 큰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날씨. 주제를 거의 다 준 거예요. 날씨가 큰 역할을 해. 그러면 날씨가 산불이 spread, 퍼지는 데 큰 역할을 해. 자, 보기 좀 볼까요? 정답 보입니까? 산불이 퍼지는 데 날씨가 큰 역할을 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사실 정답 진짜 1번이에요.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뒤에도 한번 읽어봅시다. 확실하게. In period of drought. 자, 첫 번째 원인으로 뭐가 나왔냐면 drought 나왔어요. 가뭄일 때 more fresh 더 많은 산불이 occur 발생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풀과 나무들이 are dry 말라 있거든요. The wind 두 번째 원인 나옵니다. 바람입니다. 바람이 also 또한 contribute to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라는 뜻이죠. The spread of the forest fire 산불의 확산에 기여를 합니다. The outdoor temperature 자 세 번째 등장합니다. 외부 온도와 an amount of humidity 습도 즉 온습도가 세 번째 원인이네요. In the air 공기 중에 있는 온습도가 also play a part in 하나의 역할을 해줍니다. In controlling the forest fire, 산불을 controlling 하는데, 즉 통제를 하는데 뭐 여기까지 봐도 답이 확실해요. 계속 볼게요. Fuel, 자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더 보겠습니다. Fuel, 연료가 되죠. 자, 탈 것들, 즉 연료와
oxygen, 산소, and a heat, 그리고 열기가 source, 이러한 자원들이 must be present for a fire, 불에 혹은 화재에 반드시 존재한다. To burn, 그것이 불타는데, the amount of fuel, 이 탈 것들, 즉 연료의 양이 determines, 결정한다. How long, 얼마나 오래, and fast,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the first fire, 산불이 can burn. 탈 수가 있는지 혹은 번지는지 Many large trees, 많은 거대한 나무들 bushes, 수풀들 and pine needles, 소나무의 그 이거 뭐라고 하죠? 침엽수? 이 끝에 이제 뾰족뾰족한 바늘들 and 그리고 grass around, grass abounded in for forest for fuel 그리고 땅에 떨어져 있는 grass, 풀들까지 다 연료가 된다 flash fire 하면 flash가 원래 섬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화재로 따져 돌발 화재, 돌발 화재라고 해요. 소방 단어도 재밌어요, 그죠? 돌발 화재, occur 발생한다 in dry grass 메말라버린 풀에서 bushes 그리고 수풀에서 and small branches 그리고 작은 가지들에서 they can catch fire 무슨 뜻일까요? Catch fire 불을 따라잡을까요? 불이 옮겨 붙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어요. Quickly, 아주 빠르게 불이 붙어요. And, 그리고 then, ignite. 이거 불을 붙이는 거예요. 얘는 catch fire 하면 불을 잡다, 즉 불이 붙는 거, 옮겨 붙는 거고요. Ignite 하면 불을 옮겨서 붙이는 거예요. 불을 붙이는 거. Ignite. They must have your fuels in large trees. 그렇죠. 이런 작은 나뭇가지에서 발생한 불들은 불이 빨리 옮겨 붙고 더 큰 나무들의 연료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확실해졌죠? 끝까지 안 읽어도 정답을 파악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8번. 그래, 요지. 우리가 주제를 찾는 문제는 조금 쉬운데 요지를 찾는 문제는요. 주제 문제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자, 주제 문제를 풀 때는 중심 문장이 버젓이 그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만 찾으면 거의 문제 끝나요. 앞에 문제에서 풀었듯이. 근데 요지는 중심 문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제 문장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를 않아요. 전부 다 돌려서 표현을 해요. 이때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여러 가지 이게 되게 길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읽다 보면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반복 아니고 반복 패턴. 자, 이 반복 패턴만 익히셔도 사실 상당히 많은 요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등장하는 중심 소재가 있을 거예요. 소재는 안 바뀌겠죠. 중심 소재. 보통 단어 하나인데 이 단어도 잘 보시면 돼요. 자, 요지 보기 한번 볼까요? 영어로 돼 있어. 자, stop delaying work. 일을 미루는 걸 멈춰라. And increase your efficiency. 그리고 효율성을 높여라. 잔소리하는 것 같네요. 두 번째, procrastination. Procrastination, 지연이라는 뜻인데요. Delay하고 똑같아요. Delay. 자, it's not a bad thing you have to worry about. 네가 걱정할 만한 그런 나쁜 일은 아니다. Challenge can help you fix a relationship with another person. 도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저는 해석할게요. 원래 고치다, 고정하다 이런 뜻이죠.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Categorize your priorities before making an important decision.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당신의 우선순위를 분류하라. 자, 그러면 보세요. 4번이 정답이려면 우선순위에 대한 말이 나와야 돼. 3번이 정답이 되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와야 돼. 중심 소재로요, 그죠? 이 요지의 맹점이 뭐냐면 앞에 글에 있는 단어들을 보기에 다 써요. 하나씩 다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중심 소재인지를 보셔야 돼요. 한 번씩은 다 등장해요. 두 번째는 얘가 정답이려면 얘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뭐에 대한 얘기인지를 파악해 보면 정답이 쉽게 보이겠죠. 자, 질문 갑니다. Perhaps 아마 every person on earth,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has at least 최소한 once 한 번쯤은 뭐뭐였을 거야. In a situation when 어떤 상황이었겠지. When he or she has an urgent 급박한 업무가 to do 해야 할 급박한 업무가 있었어. But 그러니까 지구상에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 있지만 instead of challenging it head on 그것을 바로 즉시 하기 전에 he or she 그는 postpone working 일을 미루게 될 거야. On this task for as long as possible 가능한 한 멀리 동안 혹은 오래 동안 자 as long as possible 가능한 한 오래 동안 그 일을 미루려고 했을 거다. 주제가 뭐예요? 미루다네요. 일을 미루어요. 자, 일을 미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일을 미룬대요. The postpone, phenomenon, 잘못 읽었어요. The phenomenon, 그 현상이 described here. 여기서 묘사되는 이 현상은 is called procrastination이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이 단어 뜻을 몰라도 괜찮아. 위에서 설명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자기 일이 급박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미루고 싶은 것, 최대한 멀리 밀어놓는 것을 바로 이렇게 한다. 우리는 지연이란 뜻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procrastination이라고 한다. Unlike, 뭐뭐와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글 읽을 때요, 반대, 반전을 나타내는 접속사나 부사들 잘 챙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필자가 자기의 의견을 강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자기 의견이 아닌 애들을 막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것과는 다르게 라고 하면서 충격적으로 그 뒤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제시하는 거죠. 아주 전형적인 글쓰기 방법이라서 반전이 등장하는 부분은 꼭 잘 읽어보셔야 돼요. Like many people got used to, 비동사랑 똑같죠. Get used to ing. 무슨 뜻이에요? 아까 우리 필기했죠. 자, 비동사 요거 개수로 바뀐 거예요. used to ing, 익숙하다. 그러면 living procrastination is not laziness.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믿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뭐뭐하는 다르게 라고 했으니까 얘가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지연이라는 것이 게으름은 아니고 but rather 그렇다기보다는 다소 즉 not A, but B. 그럼 게으름이 아니고 rather psychological, 심리적인 메커니즘이야. To slow you down and give you enough time to sort out.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Your priorities. 너무 기니까 제가 그만 칠게요. 자, 그러면 이 지연이라는 것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할 시간 그리고 네가 정리할 시간 우선순위를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주려는 심리적인 장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거 볼까요? 뒤에 뭐 미주는 안 썼지만 그냥 읽고 가겠습니다. 정보를 취합하고 before making an important decision 그러니까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정보를 취합하고 or 혹은 finding a proper words to recover relationship with another person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적절한 단어를 찾고 다 예시죠. 요 예시에 나왔던 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예시에 등장하는 애들이 나왔으니까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썼던 것들 다 나오는 단어죠. 자, Thus,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hus, 마지막에 결과를 나타내죠.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두 갈씨, 마지막. 그래서 첫 번째 부분, 이건 미괄씨. 첫 번째 부분하고 맨 마지막 부분에 하는 얘기가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여기 결과. 결과를 나타내주는 거 볼까요? 자, thus, 그러니까 instead of blaming, 뭐 하는 대신에 뭘 해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러면 뭐 하는 대신에 이거 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you might 부분이 주제가 될 겁니다. 여기부터 갈게요. Instead of blaming yourself or procrastinating, 네가 지연을 시킨다고 해서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You might want to embrace it. 너는 그것을 포용하다 껴안다라는 뜻이니까 포용하길 원할 것이다. At least sometimes. 때때로. 최소한 때때로. 자, 그럼 주제가 나왔죠. 뭐예요?
최근에 걸 보니까요. 이게 사람들의 믿음과는 다르게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네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답 여기 있겠죠. 지연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라는 게 이 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9번 갈게요.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요거 푸는 꿀팁이 있죠. 뭐냐면 흐름이죠. 흐름. 흐름. 이거 되게 말장난 같은 거예요. 흐름 문제를 푸실 때는 첫 번째 문장 있죠. 첫 문장이 주제예요. 첫 문장이 늘 주제야. 자, 첫 문장이 주제. 만약에 첫 문장이 너무 짧으면 두 번째 문장까지가 주제가 되겠죠. 자, 어쨌든 첫 번째 부분이 주제예요. 그리고 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등장할 거예요. 근데 이 보기를 무작정 그냥 그 글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말 같아요. 되게 그럴듯해. 주제 다음에 1번 나오는 것 너무 자연스럽고 1번 뒤에 2번 나오는 것도 자연스럽고 2번 다음에 3번, 3번 다음에 4번 나오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다 보고 나면 답이 없어요. 그렇게 푸시는 게 아니라 전체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을 골라야 되는 거죠. 전체 흐름과.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를 알려주면 그 주제 문장을 1번이랑 매치시켜요. 이 얘기가 이 얘기인지. 맞아? 그러면 두 번째. 이 얘기가 이 얘기인지. 아니 얘 다음에 얘 나오는 거 너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 흐름을 봐야 되니까 주제와 보시라고요. 첫 번째 문장을 2번이 매치한다 그러면 그 다음 걸로 봐주세요. 얘하고 얘가 똑같은 얘기인지 얘하고 얘가 똑같은 얘기인지 각각 하나씩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볼까요? 자, social media is some websites and applications that support people. 이 social media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communicate 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하거나 or to participate in social networking. 서로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는 저 네트워크라는 말은 정보망이라는 뜻이었어요, 원래. 근데 지금은 연결망이라고 해석할게요. 자, 사회적인 연결망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소셜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소셜 써야지. 자, 소셜미디어의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란 이거다. 이렇게 내려줬어요. 정의가 뭐냐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보조장치 혹은 웹사이트를 바로 소셜미디어라고 부른대요. 1번, that is, 자, 매치 들어갑니다. That is,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즉이라고 했으니까 1번 앞에 있는 문장과 같은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Any website that, 어떤 웹사이트도 that allows social interaction,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있는 어떤 웹사이트도 considered as, be considered as 뭐뭐로서, 이거 as 빼먹으시면 안 돼요. 뭐뭐로서 여겨집니다. 소셜미디어라고 여겨집니다. 어때요? 정의 내려주고 있죠? 1번은 맞습니다. We are familiar with, 우리는 익숙합니다. Almost all social media, 거의 모든 social media networking site에 익숙합니다. Such as Facebook, Twitter, etc. 이거 어떻게 읽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etc. 이렇게 읽습니다. 아,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거 있죠? 뭐 그냥 SC 잘못 썼어. 아, 그냥 ETS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요. 뭐 그냥 C만 쓰는 경우도 있고 뭐 많아요. 어쨌든 etc.는 뭐 기타 등등인데 두 개 이상 나열을 하고 나서 쓰는 거예요. 두 개 이상 나열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두 개 이상 나열하는 such as 같은 애랑 같이 쓰지 않아요. such as 있으면 얘 없을 거예요. 보통 글에서는 and so on 혹은 and so forth 이렇게 기타 등등이라는 애랑 똑같습니다. 요거만 나오시면 어떻게 있는지 헷갈리실까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etc.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것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래요. 어떻습니까? 소셜 네트워크, 그 소셜 미디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괜찮아요. 맞았어요. 자, it makes us easy to, 그것이 우리에게 편하게 혹은 쉽게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to communicate with the social world, 사회적인 world. 에서 즉 세계를 연결해 준대요. 어때요? 소셜 미디어의 특징이죠. 4번. It becomes a dangerous medium, capable of great damage if we handle it carelessly. 우리가 부주의하게 그것을 다룬다면 그것은 크나큰
damage, 상해 혹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습니다. 어때요?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하는 말은 맞아요. 그죠? 그리고 3번 뒤에 4번 이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린 뭘 찾고 있어요? 소셜미디어의 정의인가?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사용성 주의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를 풀듯이 혹은 틀린 그림 찾기를 하듯이 이렇게 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영어 문제를 풀 때. 문학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문학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읽기만 하면 되는데. 그죠? 읽고 느끼고. 자, we feel, 우리는 이렇게 느껴요. We are instantly connecting with people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 즉시 연결 가능하다라고 느낍니다. That we may not have spoken. May not have spoken. Have PP 들어가서 조동사 플러스 have PP 과거 사실을 말려주네요. In many years, 수년간 연락이 없었을지 혹은 말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즉각적으로 연결됐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10번 갈까요? 빈칸 문제네요. 빈칸에 A, B 두 개가 있는데 보기를 보니까 접속사 문제입니다. 접속사 문제 어떻게 풀죠? 접속사 문제는요, 진짜 명확하게 답이 예일 수밖에 없게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접속사가 이렇게 비어 있으면 이 앞에 있는 문장하고 이 뒤에 있는 문장의 관계를 읽으시면 돼요. 만약에 앞에 있는 문장하고 뒤에 있는 문제가 서로 달라, 문장이.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건 반전의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예요. 그러면 결과를 알려주는 게 되겠죠. 앞에서 쭉 얘기하고 뒤에서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그러면 정리하는 애들 있잖아요. 뭐라고 할까? 정리하는 거. 결과적으로 뭐 이런 애들 등장할 거예요. 되게 어울리는 애들인데 여기 보니까 문제도 이 접속사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Never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니까 이거 양보를 나타내주는 애예요. 양보가 뭐냐 하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일종의 반전이지만 반전과 살짝 다르게 이용을 해요. However 등장하고 in contrast 1번 AC가 둘 다 반전일 경우에 쓰는 거고요. 2번 in addition 하면 추가 설명, furthermore 게다가 역시 추가 설명이고요. 3번 in contrast of for 그러니까 앞에는 반전, 뒤에는 결과를 나타내네요. 자, 밑에는 방금 설명했고요. 문장 가보겠습니다. 자, 빈칸의 앞뒤만 읽으면 돼요, 사실. 그런데 위쪽에 있는 걸 이제 눈으로 보시는 거죠. 문제를 신중하게 풀기 위해서 at one time 한때 all small retail businesses 모든 소매상들이 such as 뭐뭐와 같은 restaurant, shoe store and grocery stores 참고로 알려드리고 싶네요. store 하고요. store 하고 샵의 차이가 뭘까요? store가 샵의 차이가 뭘까요? 보통이요, 샵이라는 건요, barber shop, 미용실처럼, 이발소처럼 이렇게 한 명의 전문가가 꾸리는 1인 샵 같은 거예요. 그런 걸 보통 샵이라고 부르고요. store 같은 거 물건을 떼다 파는 거, 그거는 보통 store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such as restaurant, shoe store, grocery store, 이거 전부 물건을 떼다 파는 거예요. 이런 소매상들은 were owned by individuals, 개인에 의해서 소유가 되었었다. 자, 예전에는 그랬어요. They often gave, 지금 다 과거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과거, 여기도 과거. They often gave the stores their own names, such as, 그러니까 그들이 가게에다가 Lucy's Coffee Shop처럼 자기 이름을 집어넣었죠. For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에게는 owning a business, fulfill, 자기 사업을 갖는다는 것이 만족감을 줘요. A lifelong dream, 일생에 걸친 a lifelong dream, 꿈을 실현하는데 of independent ownership, ownership이라는 걸로. For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는 a continued family business, 가업을, 가업이에요. 가업을 계속하는 게 돼요. That dated back, 거슬러 올라가는 several generations, 몇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가업. 을 있는 게 되겠죠. These businesses used to. used to 무슨 뜻이에요? 동사원형. 계속 나오죠, 여러분. 재밌죠? 맨날 나와요. used to 동사원형. 뭐뭐였었다. 과거의 사실입니다. line. 그러니까 줄을 이어 있었어요. The street of cities and small towns everywhere. 예전에는 이렇게 도시에 줄 지어서 있었다. today. 오늘날에는 이랬어요. 예전에는 어땠다?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얘와 얘가 다르겠죠. 뒤에 볼래요?
the small independent shops in some countries are 자 여기 있는 small shop들이 독립 가게들이 어떻게 됐어요? Are almost all gone 전부 사라졌어요. And big chain stores 그리고 체인점이 has moved in to replace them 그것들을 교체 혹은 바꿔서 들어왔다. 옛날과 지금이 다르죠. 옛날엔 줄지어서 작은 가게들이 있었고 지금은 체인점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반전의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거. 자, most small independent businesses couldn't compete with 대부분의 작은 독립 사업체들은 경쟁이 될 수가 없었다. The giant chains, 이 거대한 체인점들과 And eventually, 그리고 결국은 fail, 실패했네요. 망했다 이거죠. Many owners didn't abandon. 많은 owner들이, 주인들이 didn't abandon, 포기하지 않았어요. Retail sales, 이 소매업을 altogether, 다 포기하지는 않았다. 여기서는 fail 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두 개 분위기가. 실패했어. 근데 포기 안 해. 그러니까 여기도 반대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반대나 반전의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뒤에도 볼게요. They became small business owners once again. 다시금 비즈니스 오너가 되었다. Through franchise.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요거 읽고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체인점하고 자, 체인점은요. 일종의 대리점이에요.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뜻이 뭐냐면 프랜차이즈도 우리말로 하면 별 차이가 없긴 한데 이 프랭크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런 단어 보셨어요? Frankly speaking. 되게 많이 들어봤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뜻이죠. 이 frankly, 이거 K, D가 아니고 여러분 K, KL인데 이렇게 써졌네요. 자, 이 frank가 free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frank는 free라는 뜻이고요. 체인점 중에서도 어떤 구역에서는 독점권을 해주는 게 바로 프랜차이즈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역에는 너만 장사를 해라 이렇게 뭔가 독점권을 주는 거죠. 그런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반전, 첫 번째도 반전, 두 번째도 반전에 해당하는 건 정답 1번 되겠네요.